에코프로 계속 맺습니다. 우리 뭐 7.5% 비중에서 뭐, 어? 10%로 확대하기로 했고, 단기 10%고. 세상에 에코프로를 이렇게 갖고 올수 있고, 오늘의 기준에 전략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제가 볼땐 뻥이야, 그거는. 예? 제가 볼땐 뻥이에요. 그 말이 돼? 예? 윤정두야? 그잖아요. 윤정두의 사이가? 윤정처럼 이거를 매수를 할수 있다고? 정상적인 상식에서 2차전지 몰빵합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외에? 어? 49만 천원 넘기면 어떻게 해요? 편입이지 뭘 어떻게 해. 이걸 왜 겁을 내냐, 이거, 이거를. 윤정두가 있는데. 목표주가 상향이지. 53만 원입니다. 응? 이거를 왜 겁을 내요? 지금 여러분들께 후성하고, 어? 오늘 후성, 코스모 형제, 에코프로, 편입. 이거 지금 오늘 오후장에는 전부 전화 돌리세요. 어?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강연에 오실 수 있게끔. 나중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끔. 이것도 지금 나는 또 걱정이야. 설명드리다가 또훅 치고 넘어갈까봐. 후성 18%? 자, 다시 봅시다, 우리. 맘먹었을 때, 예? 쭉쭉 봅시다, 한번. 뭐, 어제 것도 필요 없어. 오늘 것만 보면 돼. 뭐, 어제 거, 옛날에 뭘 샀는데, 며칠 전에 뭐, EM 플러스 나왔는데, 어제 방송에 EM 플러스 해줬는데, 24% 폭등이 나오고. 소형주 다 필요 없어. 시가총액 12조, 13조짜리에서 에코프로 지금 시가총액 얼마야? 12조 6천억이야.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난 거를 올리자 이거야. 근데 그 종목을 아 에코프로 좋을 거예요. 2차전지 좋을 거예요. 고점 대비 17% 밀렸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말 갖추다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응? 얘가 프리미엄이 높잖아요. 지금 무지하게 높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종목 나온 게 뭐야?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어떻게 했어? 투자주의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니까 주의하자, 피해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응? 그러고 나서 2차전지 그럼 우선순위를 포스코 케미칼로 잡읍시다. 코스모 신소재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코스모 화학 말씀드리고, 일단 먼저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얘를 먼저 채웁시다.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 코스모 화학을 51,500원에 드렸어요. 근데 5,700원이야, 짜증나게. 코스모 신세대는 여전히 강해. 그러고 나서 후성이 나옵니다. 14,200원에. 지금 얼마예요? 5.8일에 나왔는데, 후성 지금 얼마야? 18%? 16,000원 공방, 16,000원 공방. 19.14. 그럼 얘는 10% 이상 수익이죠. 후성. 1조 이상짜리니까, 어? 어떻게 했어요? 1조 이상짜리니까 5% 비중까지. 캠트로스 이거 시가총액 1조 미만 3천억 이상 이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개장초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인공지능 한번 볼수 있는데 우리의 지금 종목 검색기는 저것도 없어. 전 샘플용이에요. 그러 나서 방안에서 뭐 응? EM 플러스입니다 하고 교육해드리고도 또24%또 올라갔어. EM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또. 근데 그건 소형주니까 개별 매매야. 문자 단하나 안 나가. 포스코임텍도 예전에 문자 나갔지만 이거 문자 단 하나도 안 나가. SM 어제 편입하고 오늘 추가 급등인데 문자를 못 내보내드려. 왜? 에코프로 문자 나가, 후성 문자 나가, 지금 후성 16,000원 넘겼어. 우리는 후성 추가 매수를 못 해. 왜? 16%까지 못 쫓아간다 그랬잖아. 15%까지만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이렇게 매수세인 나간단 말이에요. 이 위에는 에코프로 매수세인이 없나? 있는데? 예? 에코프로 458,500원에 얼마? 49만 천 원을 찍어요. 얼마 올라간 거야? 3만 원 이상 올라간 거야. 3만 3천 원. 시가총액 12조짜리 3만 3천 원. 7%.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2차전지 끝났어요. 에코프로 끝났어요. 에코프로 BM 끝났어요. 할 때, 우리는 에코프로 끝났어요. 에코프로 BM이 끝났어요가 아니라, 23일 날 기계 윤정도, AI 윤정도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는데, 우리는 매도 신호를 못 드렸네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에코프로 BM 차익 실현 문자 사인 내드렸잖아요. 아니, 문자 사인 내드는 게 차익 실현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문자 못 나왔지. 그리고 23일 날 에코프로 편입하신 분 지금 이탈되셨단 말이야. 그날 하루에 다른 종목 다 많은데, 다른 종목 다 수익인데, 하필이면
그분 정량에서 에코프로를 편입해줬어. 근데 고점 대비 장 막판에 17% 밀리니까 이게 모지가 되고 그날 바로 탈퇴하셨어. 저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가셔서 수익 크게 잘 내고 계시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나가셔서 수익 힘드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 49만 5,500원. 23일 이후에 목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월화수 다시 사거래 일만에 사상 최대치 목전에 있는데 프로램 14만 주 들어오고 넘길까 못 넘길까. 거래 대금 1위에 프로램 순매수 1위인데 넘길까 못 넘길까. 전 넘긴다고 보는데. 못 넘기면 꺾이면 이제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지금 고점을 넘기면 우린 추가 편입하고 15% 넘길 때부터 꺾이면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못 넘기고 여기서 꺾이면 차익 실현하고. 내가 장중에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강연에 오시면 자동 매매에 대해서 설정을 교육해 드리겠다고. 설정 교육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동 매매에 대해서 설정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설정 수식을 강연에 오셨을 때 MTS에 깔아드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연에 오셨다라고 4월 1일에 강연에 오셨다고 치고 지금의 현재 기준이 4월 뭐 2일, 3일, 3일, 4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나는 지금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나는 볼 일도 봐야 되고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바빠 죽겠어. 이거 어떻게 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야. 에코프로 지금 팔 수는 없잖아.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목표주가 예를 들어서 목표주가 52만 원. 근데 52만 원에 못 올라오고 만약에 꺾여. 그러면 1.5% 혹은 3% 꺾이면 차익 실현해줘. 그러면 그냥 여유를 가지고 다른 볼일 보셔도 목표주가 돌파해. 만약에 52만 원 돌파해. 그럼 52만 원에 차익 실현해? 아니야. 거기서도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가. 거기서 꺾이면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해. 또 목표주가 못 가고 지금 가격에서 돌파 못하고 49만 천원 돌파 못하고 여기서 꺾였어.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해줘. 그 전략 부분들을 최소 4가지 이상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배워가시는데 배운다고 알겠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또 배워야 돼. 윤정도도 여기다가 이익보전에다 몇 퍼센트를 넣을지 이걸 다 계산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그거 못하시잖아. 온라인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25분 정도를 해서 강사 5명에서 그날 6시간 동안 완전히 모바일과 PC에 다 심어드리자. 원하시는 수식대로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VIP방에 순식간에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번 주에만 지금 뭐 거의 10분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안타까운 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들어오셨는데 이왕이면 요 과금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장이라면 다른 때 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장이라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의 기준도 에코프로 후성 1% 일찍 사고 1% 일찍 차익 실현하면 그러면 1년치 뽑아요. 1%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1% 고가에서 판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47만 6천 원 직전 고점 넘기면 편입한다 했는데 그걸 보고 계신 분들은 넘길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후속 녹화하고 있는데 넘겨버렸단 말이야. 넘겨줬단 말이야.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들었으니까 매수를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못 들었잖아. 녹화 방송 못 봤잖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후성 같은 경우에 코스모 신소재 종목이나 많아? 종목 검색기에 딱 3개 나온 거 아닙니까? 10시까지 보셔야 될 종목 10시에 딱 올려드렸죠. 3종목. 다섯 종목 있던데 두 종목은 이탈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는 한미반도체. 처음부터 못 들어간다 했고 두 번째로 뜬 게 후성 4%대 떠서 지금 20% 16,000원 돌파했고 지금 거기서부터 눌려서 차익 실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기계적으로 대처해줘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 후성 다 10시에 다 들어가 있잖아. 종목 검색기 딸랑 세 종목인데 셋 중에 아무거나 샀어도
현대로템 비중 압축할까요? 압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또 변덕성은 더 확장됐고 15,440원 이게 16,070원까지 갔잖아 지금. 응? 차트 다 올려드리고 이거 이거 후성 에코프로 제2호 코스모 신소재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안된다 했고 제2호 가장 최근에 응? 종목 검색에 포착된 종목인데 포착되고 바로 없어졌어. 응? 영차영차 가고 있어요. 매매하셨으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또 수익 잡아내시면 되고. 그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LG, LB, LB. 아, 깜짝이야. LB 인베스먼트 상한감다. 자랑도 올려주시고. 응? 배우신 대로만 기준 잡으면 돼요. 배우신 대로만. 거래대금 1위, 에코프로 2위, 에코프로 BM, 프로램 순매수 1위, 에코프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후성. 한시 이후에 볼 종목 후성 어려워요? 안 어렵죠? 예? 1조 미만짜리 아예 뜨지도 않아 윤정도 검색식에서는 그럼 2400개 종목에서 오늘 딸랑 5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예 대놓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렸고 나머지 4종목 중에서 3종목이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그리고 후성이야 다 폭등이야 근데 이거를 발로 뻥 차실 거야?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신다고 쳤을 때 그게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30분까지 잡을 거예요. 기준을. 그래야 5명의 강사, 4명이라고 칠게요. 증권사 직원 빼고는 4명의 강사가 6분, 7분 정도는 케어가 되니까 6시간 동안. 매직 계산기 활용 방법. 그리고 어떤 수식을 통해서 설정을 잡았는지 교육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교육 위주가 아니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MTS 세팅, 핸드폰에 DB증권 세팅해서 매매하시는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HTS는 조건이 맞는 분들 금요일까지 자산 못 옮기셨다 그러면 안 돼요. HTS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옮겨 놓으셔야 오셔서 세팅을 하고 매매를 하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이것도 다 세팅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매매를 하지. 화면 이걸 다 이대로 세팅을 해드려야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나 관심 종목도 보고 싶어. 그럼 관심 종목도 여기다 세팅해드려야 월요일 아침에 로그인할 때부터 딱 세팅된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된 화면 만들어줘. 그럼 이걸 만들어드리면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뭐 포스코엠텍 우리 오늘은 수식이 안 떴다 할지라도 기존에 계속 떠있고 그 수식 범위와 가장 중요한 자동 매매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또 어디 볼츠로 가셨을 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날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는 랩 상품 구성도 할 수 있어요. 야, 이 종목 검색기 이걸로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윤정 듣고 종목 검색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매매해서 수익 좀 내주면 안 되나? 그거는 증권사에 랩 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한 1억 갖다 놓고 해줘. 누가 해주냐고. 그걸. 그래서 윤정도 기준 생각에서는 자산규모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편안하게 기관 투자자가 매매를 해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거래니까. 결론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 수익 내시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에코프로에 추가 편입을 하는지 아니면 후성에 대해서 차익실현을 하는지 그 고민을 할 거예요. 에코프로도 차익실현 범위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종목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종목 아니 말 그대로 이게 다 우리 주력 줄 거 아니에요. IT가 오늘은 짜증스러운데 LG전자의 반등 탄력은 너무 고마워. 어제 매수 사인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고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편입하고 지금 손절 범위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짜증스럽죠. 근데 어제 거래 터진 부분에 대한 주봉상향으로 한번 보고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16,000원 돌파 시도하는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DB하이텍도 거래가 확대가 되면 더 볼 거예요. 지금은 제로 베이스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기준의 2차 전지는 우리 기준에서는 여기에 비중이 제일 많아요. 안 나빠요. 그리고 자동차. 그래서 IT 30%, 자동차 20%, 2차 전지 이 두 종목의 기준에 27%. 그리고 에코프로가 몇 프로? 5%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 거기에 오늘 후성까지.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워요? 누적 수익 볼까요? 누적 수익 봅시다. 자, 하반기 기준에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온 포트폴리오 전략을 기준으로 하반기 기준의 수익이 이래요. 93%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 안 빼놨죠. 계속 넣어놓고 있죠. 좀 이따도 보면 에코프로 계속 있을 거예요. 얘가 훅 하고 밀려 있어도 매매를 얘네들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기준을 잡읍시다. 에코프로가 583%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작년 하반기 7월부터 2차전지 우리 손안 거쳐간 종목이 없어. 포스코 케미컬,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금양, 뭐 LNF, 성일아이텍은 안 샀나? 응?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 사팔뛰기 될것 같아. 자, 이럴 때를 놓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9만 천원 공방이죠. 이럴 때를 놓칠까 봐. 아까 놓쳤잖아. 47만 6천원 매수 사인을. 그게 라이브 방송이라고. 외부에는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딱 보내드리면 참 좋은데, 녹화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고 있냐고. 47만 6천원 아까 못 봤잖아.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시는 거라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못 보고 계시더라도, 결론적으로 문자 사인 나갑니다. 지금은 나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윤정도 기분 좋다고 혹시 못 볼까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은 뭐예요? 14만 주에 프로램 매수해서 프로램 순매수 1위였는데 1위인데 14만 주에서 지금 15,000 주를 더 사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매수를 할수 있어 없어? 매수할 수 있지. 그게 근거입니다. 윤정도의 근거는. 15,000주에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추가 편입한다. 우린 최대 15%까지, 15.99까지 따라 붙는다요. 어? 문자 나갔어, 지금 이제. 나갔고, 이제 10% 비중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죠? 오늘 5% 추가 편입한 거예요. 신규 편입자도 7.5%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자 추가적인 매수액이 나가게 되면은 그 기준에서. 응?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향 발송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고. 후성? 15,420원에 5% 비중. 아유. 결론은 94%의 수익률이 하반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피눈물 흘리고 엉엉엉 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정해놨는데 4분기 이후에 40%뿐이 안 되죠. 여기 빠져있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응? 또 2월달 기준에서. 응? 1월달도 봐도 되는데 1월달은 어떻게 해놨어요?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2차 전지 비중을 다 줄여버렸어. 확 줄였어요. 어? 포스코 케미칼 5%로 줄였어. 우리는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비중을 확대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가져가고, 아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그저께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요. 비중 줄인다니까, 줄일 때. 당연히 줄여야지. 그리고 오늘처럼 공격적으로 늘려야 될 때는 에코프로? 농담 아니라 2차 전지 100% 몰빵하는 방 이외에 에코프로를 지금 갖고 있는 쪽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 2월달 수익률만 32%예요. 1억 계좌 계산을 했을 때. 예? 32%. 보이세요? 거기에 에코프로의 수익률, 에코프로 이외에 에코프로 BM 금양 이수학 이런 애들 다 수익 어떻게 할 거야? 후성 20% 넘깁니다. 어? 매직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오고 15%대까지 딱 편입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후성도 얼마나 억울해. 15,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걸 15,300원에 추가 편입했잖아. 그게 라이브 방송의 차이야. 지금 소름 안 돋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농담해라. 윤정도가 추가 매수를 줄때 기준은 49만 천원 고점 넘기는 기준도 있지만 매수자인 나갔을 때 근거는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14만 주에서 더 들어왔다. 그거는 개인이 살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외국 기관이다. 아우. 요 영상 무조건 신규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보시라 그래요. 이 영상, 다른 영상 다 필요 없어. 신규 가입하신 분들. 그래야 라이브 방송으로 넘어오시지.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하지. 여력이 되시는데 안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편입하셨다가 23일날 그날 탈퇴하신 분 다시 연락드리세요. 옮기셔서 다른 데 가셔서 혹은 혼자 매매하셔서 수익이 혹시 나셨는지 대표님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안타까워서 또 윤정도 자존심에
환불자가 그렇게 없다니까. 우리 한 달에 윤 정도는 1% 환불자가 나올까 말까를 농담해라. 한 달에 분기에 한명 나올까 그래요. 만기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있더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죄송스럽고. 그리고 왜 에코프로 그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어느 거 들어갈까다 에코프로로 들어갔죠. 에코프로 BM은 10%에서 22% 갔어요. 그 논리가 오늘이랑 똑같아요. 에코프로가 뿡 뜨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 BM 살까 에코프로 살까 뜬놈 사야 된다 그랬잖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에서 코스모 신소재 사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오늘도 코스모 화학을 쏴버렸어. 매수는 23일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3일은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 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어찌됐건 우리 그 당시에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 안타깝게 그 많은 매수자인 중에서 포스코 케미컬 매수자인도 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포스코 케미컬은 어찌됐건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를 사신 거야. 7%에 사서 9%야. 에코프로 BM은 10%에 사서 21%고. 아,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때 원칙에 맞게 샀어요. 에코프로가 더 강했거든. 근데 갑자기 에코프로 BM이 더 세진 거지, 갑자기. 하여 결론은 순식간에 17% 두들겨 맞고, 이날이 이날, 이날. 여기서 만약에 AI 윤정두가 매도 사인을 다 드렸는데, 에코프로 BM부터 싹 다, 그것도 뭐 깨지고 난 다음 드려? 3시 이전에, 3시에 다 무너졌잖아요. 3시 이전에 이 등락률에서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인간 윤정두는 아유 뭐 하루 정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너무 시간이 늦어서. 결국은 이날 이후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목 세계 거래대금이 4조 4천억.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이 코스닥의 거래대금이면 이거는 그냥 미끄러질 수는 없다. 그냥 깨지지 않는다. 그 논리를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작정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날 차익 실현 못했던, 여기에는 없지만 차익 실현 못했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월요일날 차익 실현 다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갖고 가면서 어제 변동성 확장에서도 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드렸고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3월 포트입니다. 이게 3월 포트가 6.7이에요. 시장은 보합이야. 에코프로 오늘 저점에서부터 47만 6천원 또 49만 1천원 이런 자락에서 또 후성 제대로 된 자락에서 또 코스모 신소재 윤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뭐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온 기준에 그 설정 범위만 잡아놨어도 여러분들은 초대박. 그럼 라이브 방송에 오셨다면 초대박. 종목 검색기 4월 1일 날 교육받고 대처하실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초대박. 어? 어디가 있죠, 지금? 이거 아까 올려드리란 거. 10시까지 다섯 종목 나온 거 어딨어? 어디 올려드렸어요? 다시 올려드리세요. 10시까지 다섯 종목 나온 거.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올려드리세요. 10시까지 다섯 종목이잖아. 아,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마케팅하고 앉아있냐고, 윤정두가. 후성, 에코프로, 제2호, 코스모 신소재,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안 됩니다 했고, 두 번째 나온 게 후성.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야.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강연회부터 일단 1순위로 신청하시고, 무조건 신청하셔도 돼. 이거는 유료 회원 아니셔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신청하셔서 종목 검색기 잡아가십시오. 혼자 매매하셔도 돼. 농담해라. 예? 종목 검색기인데 혼자 해도 되지. 농담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검색기의 종목군들, 이 종목 똑같은 종목도 어제 무방에서 나온 게 나는 고점에 샀어요. 소형주들 잡주들 이상한 거 사니까 그래. 검색기에서 나와도 1조 이상 찾으니까. 응?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장에서는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한달 끊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권해드리세요. 뭐 그렇게 권해드리면 와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오세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의 2, 3% 더 좋은 가격에서 후성의 2, 3% 더 좋은 가격에서 차익 실현 또 편입
그렇게 해서 종목 하나당 2, 3% 손익이 달라진다면 1년치의 응? 가입 비용을 뽑아내실 수 있단 말이죠. 라이브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 점심시간 지나서부터는 연구원분들 전부 전화 돌려서 강연에 다. 예? 무조건 강연에 오시라 그러세요. 이번 기회 아니면 MTS, HTS 수식 못 받아갑니다. 그리고 VIP방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영상 무조건 꼭 들으시라 그러세요. 차이점이 뭔지가 나오니까.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기준을 잡으세요.